생각을 하시면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내가 활주 중에 접근하고 제가 이렇게 어떤 동작을 이 구간에서 해야겠다라는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출발하면 머리가 새하얘지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뭘 하려고 했는지 조차도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실 때만큼은 구간별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체크업을 해놓으시면 훨씬 더 활주 중에는 빠른 순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편하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베이직 쇼터는요 이 구간과 크게 이 구간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구간별로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거기에 앞서서 이 1번하고 2번 구간에는 순방향, 자, 3, 4, 5는 역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키 진행 방향하고 내 신체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향하면 순방향, 그리고 피보팅과 하중에 의해서 스키와 하체는 돌아가는데 상체가 안정적으로 남아있어서 역방향. 자, 그런데 여기서 순순으로 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죄송한데. 또 역순으로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긴 돼요. 그리고 스키에는 사실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순역이라는 접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편하게 하중 전달을 하고 스키 회전을 만들고 하는 것이 좀 편하더라. 제가 20년 동안 필드에서 가르쳐 보니까 아, 이 방법이 가장 좀 스키어들에게 편하게 잘 접근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사실은 조금 더 고속으로 가고 카빙 쇼턴으로 가면 순순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탑이 지나는 자리에 테일이 따라가야 되니까 고속이고 카빙 쇼턴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관절의 방향이 스키랑 같을수록 탑이 지나는 자리에 테일이 빠져나가기가 좋아요. 그리고 뭐 역순으로도 타봤어요. 근데 쇼턴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역순으로 타니까 자꾸 스키를 놓치는 모션, 슬로프의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경사가 세지거나 슬로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자꾸 스키를 놓치고 미스턴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타니까 조금 더 편하고 쉽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수업 데모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것이 많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 회귀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도 타보고 저렇게도 타보고 이렇게 재밌게 스키의 즐거움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거니까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오 이렇게도 한번 타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역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구간에 뭐라고 적혀있죠? 발목, 무릎을 이용한 에지 세팅. 이 구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릴리즈. 그러니까 에지각이 풀어지는 것. 그래야지 에지 세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베이직 단계까지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카빙턴처럼 발목 무릎을 아주 많이 세워서 하는 어떤 에지각을 세우고 에지각을 풀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그냥 경사에서 자연스럽게 에지를 풀고 자연스럽게 인사이드각, 우리가 아까 스노우 플라우턴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요 만들어진 A자 정도의 바깥쪽 인사이드 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릴리즈와 에지 세팅, 경사면에 에지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동작과 발목 무릎을 이용해서 인사이드 각을, 이런 인사이드 각이 아니라 A자 만드는 정도의 인사이드 각을 통해서 턴을 시작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쇼턴부터는 타이밍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고
짧아지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구간에서 에이지 세팅하랬어 하고 에이지만 세팅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겠죠. 뭘 해야 된다? 버티컬 무브먼트 해야 된다. 그걸 하면서 앞으로 위로 턴의 진행 방향 쪽으로 일어나는 동작과 동시에 발목 무릎 세팅을 통해서 턴을 진행해 줘야 되고, 여기서는 그와 동시에 또 바깥 발도 체중 이동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 1번 2번을 나눠놨지만 1번 2번은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숏턴 그러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저렇게 그 동시 다발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에지 세팅을 먼저 하고 버티컬 무브먼트를 하고 체중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거는 선 동작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되면 더 좋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12시, 1시, 2시였죠. 그럼 여기 2시, 이쪽 반대쪽 턴은 10시에서 어떤 피보팅과 구부리고 누르는 하중에 의한 회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피보팅은 뭐예요, 여러분? 발목의 회전력이죠. 그러면 자, 이게 스키예요. 그럼 여기 가운데, 사실은 가운데보다 살짝 뒤에 저희 바인딩이 있긴 하죠. 탑이 더 기니까. 그러면 이 부츠를 중심으로 탑이 움직이는 만큼 테일이 움직이는 걸 피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약간은 뒤꿈치 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발바닥 정 가운데 아치는 아니고 아치보다 살짝 뒤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탑밴드, 부츠 앞쪽이 안으로 들어온 만큼 부츠 뒤쪽이 바깥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이 동작이 잘 나오려면 어디가 유연해야 되냐면 고관절이 유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했을 때 여기가 쥐가 날 것 같은 느낌? 또는 약간 이렇게 약간 자극이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피보팅.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스쿨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전지훈련 가서 이런 동작이 잘 안 된 친구들에게 그 집에 와서 이런 카페트에서 발에 비닐봉지를 씌워요. 양말 신고. 그리고 계속 비비게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떠냐면 이렇게 돼요. 아니야, 자 상체 잡고 발목만 해보는 거야. 그러면 상체는 좀 잡은 것 같은데 골반까지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동작이 나와요. 그러다가 또 여기도 잡아봐야지. 그러면 이제 발목만 움직이는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 스퀘어가 있고 잘 안 되는 스퀘어가 있어요. 그럼 잘 되는 스퀘어는 당연히 기초 테크닉이 편하실 거예요. 나 기초는 자신 있어. 카빙이 잘 안 돼. 왜냐면 카빙 탈 때는 피보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카빙 타면서 자꾸 트는 거예요. 피보팅 동작이 나와지는 거죠. 그렇지만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 베이직 기초 테크닉이 잘 되시는,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카빙 턴 비트는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에지 걸어보세요 하면 되게 잘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신체 움직임이 잘 나오는지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나는 기초 테크닉에 적합한 무브먼트를 잘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보팅은 부츠를 중심으로 부츠 앞부분이 앞으로 움직이는 만큼 부츠 뒷부분이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바인딩을 통해서 스키를 신고 있으니 탑밴드가 회전하는 후에 안으로 들어온 만큼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탑이 회전하는 후에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테일이 회전하는 후에 바깥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슬로프 타고 내려오시면 수풀 자국 생기는 거 아시죠? 본인 타고 내려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더 넓게, 또 어떤 사람은 더 좁게 내려오게 됩니다. 좁게 내려온 사람은 피보팅의 양이 적으니까 이 슈플의 자국이 좁은 거고, 카빙을 타면 어떻게 돼요? 탑이 지나간 자리 테일이 따라 나오니까 그냥 두 줄만 생기는 거예요.
전선이나 이런 걸 타다 보면 탑이 지나간 자리보다 테일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조금 굵은. 그리고 카빙을 잘 타시는 분은 바깥쪽은 에지를 잘 버는데 안쪽이 잘 안 걸려서 이런 슈플 작업도 생기고, 그죠? 왜냐면 탑이 지나간 자리보다 테일이 이렇게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비틀어진 거죠. 그래서 안쪽은 이렇게 슈플 자국이 넓은 거예요. 저 그러면 베이직은 이런 슈플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탑이 회전한 후에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테일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런 슈플 자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급격하게 다운을 시작해버리면 슈플 자국이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다운하면 스킬 트니까 회전하는 호가 편안하게 레디우스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킬 이렇게 틀어지다 보니까 여기 슈플 자국이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확 걸리게 되죠. 그래서 스키 타면 구간이 빨라졌다가 다음 구간이 느려졌다가 구간이 빨라졌다가 다음 구간이 브레이크 이런 동작,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플 작업을 통해서 내가 피보팅이 잘 이루어졌는지, 활주할 때 편안하게 흐름이 만들어졌는지도 체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그 자기가 내려온 슈플 작업을 한 두세 턴은 따라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급 테크닉이나 기초 테크닉을 탈 때도 슈플 작업을 체크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편안한 활주를 했는지 아니면 좀 브레이킹이 많은 활주를 했는지도 좀 체크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보팅. 자, 3번 구간을 그리고 두 번째로 구부리고 누르든 하죠. 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구부리고 누르는 건 자, 스키판에 힘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에서 되태의 하중, 이렇게 구부리고 낮아지는 동작을 통해서 발바닥 그리고 스키의 휘어짐. 스키가 이렇게 탑하고 테일은 땅에 붙지만 아치는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중을 줘서 스키 휘어짐을 만들어서 회전을 만들어주는 건데, 구부리고 누르는 하중에 의한 회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힘이 있냐면 이렇게 구부리, 로우 포지션이고 낮은 자세에서 다리를 펴는 자세, 펴는 힘으로 스킬이 휘어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펴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버텨가지고 스키의 휘어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중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까 전처럼 피보팅이 잘 되시는 분과 잘 안 되시는 분들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부리고 누르는 하중을 엄청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펴고 버티는 힘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펴고 버티는 힘을 잘 쓰시는 분들은 고속 계열에 훨씬 편하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구부리고 누르는 하중이 편하신 분들은 베이직 테크닉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근데 구부리고 누르는 하중이 거의 대부분 편하게 느껴지십니다. 왜냐면 스킬을 처음 배울 때 다운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수만 번, 수천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이 벌써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카빙에 가서 갑자기 펴고 버티라고 하니까 되게 낯설게 느껴지고 힘을 잘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카빙을 타면서도 구부리고 누르는 하중을 써가지고 조금 고속 계열에 맞지 않는 힘을 쓰시게 되는 거죠. 왜냐면 구부리고 누르는 하중을 빨리 쓰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조금 저속 완사해서 천천히. 근데 고속에서는 빠르게 펴고 탁 버티는 동작이 훨씬 더 적합한 거죠. 그래서 스피드에 맞춰서, 외력에 맞춰서 내가 하중을 주는 방법도 조금 다르게 해보면 스키 탈 때 조금 더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2시 구간에서 피보팅과 하중에 의해서 내가 스키와 하체가 이제 회전을 하고 상체는 안정적으로 남아 있어서 상체와 하체의 비틀림에 의한 쇼턴의 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 스타트를 했지만 여기는 하중 유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옆방향의 무브먼트가 나오고 여기도 역시 회전력을 유지하면서 턴을 마무리하는 습관. 마찬가지 여기서 턴을 끝내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숏턴 역시도 항상 마무리하는 습관을 조금 더 잘 만들어주시고 이 구간이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릴리즈 구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구간. 자, 상급자분들은 이 구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간을 잘 해야 바로 발목 무릎을 이용해서 에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릴리즈 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맞추시면 추천 말고 그냥 티셔츠 줄 수 있는데 혹시 두 가지 조건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아는데 말씀 못 하시는 거죠? 다들? 어, 얘기해 보세요.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예요, 친구? 업을 해야 된다. 오, 두 가지네.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뭐라고 했어요? 무릎 발목? 발목을 넘긴다. 오,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상체 중심이 스키판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왜 숏턴 연습하면 사람들 왜 슬로프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폴 찍으면서 이런 자세 많이 연습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 자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자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상체 중심이 슬로프 아래쪽 그러니까 바깥쪽 바인딩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이 나와야 에지각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이 이쪽 아래쪽 방향 아니고 위쪽에 계속 남아있으면 에지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아, 상체 중심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죠? 이거를 우리는 무슨 오버크로스 스키판을 중심으로 내 신체 중심이 올라가는 거. 이걸 오버크로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두 번째. 그럼 나왔죠? 오버크로스가 있으니까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언더크로스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길어졌던 다리가 짧아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바깥쪽 다리가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럼 에지각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근데 신체 중심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가 다리를 구부려 볼게요. 풀어지죠, 에지각이. 그래서 턴 후반에는 반드시 다리가 구부러지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작을 잘 알고 있으면 카빙 롱턴 그리고 숏턴 이런 거 할 때도 턴 후반에 아, 내 신체 중심이 올라가면서 다리가 짧아지면 에지가 풀려서 다음 턴으로 잘 갈 수 있다. 이게 쉽게 나와지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두 개 다 잘 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전환 스피드가 빠르게 풀고 거는 게 촥 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타시는 대모들 보면 스키가 어떻게 돼요? 촥 하고 촥 가잖아요. 그죠? 이 동작이 엄청 부드럽게 잘 나오시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경사를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경사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완산에서는 내가 푸는 각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사면에서 하면은 다리를 굳이 막 이렇게 안 구부려도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고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급서면에 가면 가만히 서 있어도 에지각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 각을 풀어줄 만큼의 상체 중심이 올라가는 양과 다리가 구부러져야 되는 양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릴리즈를 위한 움직임들이 여기서 잘 나와지면 다시 다음 턴으로 시작하기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베이직 숏턴은 제가 넘겨볼게.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폴 플랜팅이 되게 중요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폴 플랜팅 타이밍이 롱턴은 체킹 다운이었는데 여기서는 다운. 피보팅과
하중을 주는 2시, 10시 타이밍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준비. 그러면서 애지각이 풀어질 때 업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체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폴 체킹 역시도 쇼턴을 너무 앞에다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약간 옆에다가, 그리고 내가 활주 중이라면 살짝 뒤에다가 찍는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에다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상체가 많이 롤링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쇼턴을 위해서는 옆에다 찍는다 또는 약간 뒤에다 찍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버팅 정리했고, 구부리고 누르는 하중까지가 베이직 테크닉이라는 거. 그리고 피버팅을 쓰는 양은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무섭다, 달리기가 좀 겁난다 이러면 피버팅을 좀 많이 쓰면 브레이킹 동작이 많으니까 훨씬 더 조금 안정된 속도로 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난 피버팅보다는 하중을 조금 더 약간 퍼센테이지 봤을 때 뭐 하중이 70%, 피버팅이 30% 그러면은 조금 더 피버팅을 많이 썼을 때보다는 활주성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피버팅이 하중보다 많으면 이제 너무 많이 비틀다 보니까 좀 아이고 허리야 이러시는 분들은 피보팅 양을 조금 줄여보고 하중, 누르는 하중을 조금 더 이용해서 쇼트을 타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피보팅보다 하중이 더 많으면 훨씬 더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하중이 약해지면 스피드 컨트롤이 어려워지니까 하중을 좀 더 많이 쓰면 좋겠다. 폴 체킹 타이밍은 다운에 준비하고 업에 체킹하자.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뭐 고속계열 기초 테크닉 모두 다 애지각이 풀어질 때 체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애지각은 이 스키가 슬로프에 이렇게 플랫해지고, 근데 사실 이게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턴을 하면 턴과 턴 사이가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가 기준일 때? 스키가 기준일 때 뉴트럴 포지션인 거예요. 근데 베이징 롱턴처럼 업 하면서 에지가 풀어질 때 여기서 뉴트럴 포지션은 뭐가 기준인 거예요? 슬로프가 기준인 거예요. 슬로프와 스키가 이제 플랫해지는 거니까. 쇼턴은 어디다? 여기 릴리즈 하는 공간.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뉴트럴 포지션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스키판이냐? 스키판이면 저는 턴과 턴 사이 12시 그죠? 근데 아 내가 에지가 슬로프에 편안하게 풀어지는 슬로프의 기준을 삼았을 때는 베이직일 때는 여기가 될 것이고 쇼턴일 때는 여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준점이 바뀐다는 거. 자, 베이직 쇼턴의 주의사항은 상체가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축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킵을 해놓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마무리 동작까지 하중 유지. 그래서 쇼턴이라고 해서 너무 짧게 탁탁탁 탁기보다는요 약간 투볼 라인으로 이렇게 크게 크게, 그래서 충분하게 내가 한 턴을 잘 표현하는 것들을 연습해놓고 난 다음에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마무리 동작까지 항상 잘 마무리 지어놓고 다음 턴 가는 걸 꼭 연습하시라는 것과, 마지막에는 3차원적인 무브먼트가 뭐냐면 우리가 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발목 에지를 릴리즈하고 세팅을 했을 때 진행 방향 쪽으로 내 중심이 낙하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면 순간적으로 미세하지만 내 명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키나 부츠의 위치가 살짝 뒤쪽에 있어요. 아주 조금이겠죠? 이렇게 가진 않으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키가 드래프팅 되어서 폴란쪽으로 떨어지면 스키는 내 옆에. 그리고 피보팅과 하중에 의해서 스키가 회전을 하면 다시 내 몸 밑으로 들어오면서 다리가 구부러지는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뒤에서 옆에서 내 몸 밑으로 다시 중심 버티컬 무브먼트 하면서 뒤에서 옆에서 내 몸 밑으로 들어오는 이런 패턴을 연습하시면 스키를
놓치거나 끌려가지 않고 내 발 밑에 두고 계속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